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의 망치 소리를 유심히 듣던 그는 어느 두 망치가 무쇠를 내려칠 때 그 소리가 매우 조화롭게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이를 흥미롭게 여긴 피타고라스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 두 망치의 무게가 1:2의 비율을 이루고 있고 그 소리가 정확히 옥타브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전설이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는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망치의 무게는 소리의 높낮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전설에서 망치로 내려친 물체를 무쇠가 아닌 현으로, 또 망치의 무게의 비율을 두 현의 길이의 비율로 수정한다면 이 전설은 완벽한 사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타고라스는 두 소리의 진동비가 1:2, 2:3과 같이 작은 정수비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아주 조화로운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률이란 음계, 즉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높이가 서로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간격을 수학적 이론에 의해 정하는 걸 뜻합니다. 솔의 주파수는 도보다 얼마나 높은지, 도와 미의 간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것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440Hz도 라라고 부르고 441Hz도 439Hz도 모두 라라고 부릅니다. 이 수많은 높이의 라, 또 수많은 높이의 다른 개 이름들, 이 중에서 가장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 수 있는 음들을 골라 음계를 만들기 위해 음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건반악기와 같이 음고가 고정된 악기에 해당됩니다. 목소리나 현악기는 아주 미세한 음높이의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장 조화로운 음을 선택해 연주할 수 있지만, 건반악기의 경우 음높이가 고정되어 있고 건반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음률을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죠. 음률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센트인데요. 센트는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인 미터나 센티미터처럼 두 음간의 거리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도부터 옥타브 위의 도까지 12 반음의 거리를 1200센트로 표시하죠. 그렇다면 12개의 반음이 1200센트니까 반음 하나의 간격이 100센트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그럴까요? 피타고라스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조화로운 소리들 중 완전 5도 음정을 만들어내는 2:3 진동비를 이용해 음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완전 5도란 쉽게 말하면 도레미파솔과 같이 다섯 음의 간격을 뜻하는 5도 음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3의 진동비란 아랫음의 주파수를 2라고 했을 때 윗음의 주파수가 3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완전 5도 간격으로 음을 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한 옥타브 안에 12 음을 모두 돌아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도에서 솔, 솔에서 레, 레에서 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모든 12음을 한 번씩 거쳐서 다시 도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점을 이용해 도로부터 2:3의 진동비를 갖는 솔을 구하고 다시 솔로부터 2:3의 진동비를 갖는 레를 구하는 식으로 음률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너무 높아진 음들은 옥타브를 낮추는데, 피타고라스의 망치 이야기에서 옥타브의 진동비가 1:2라고 했으니 높은 음의 주파수를 2로 나누면 옥타브가 낮아지게 되죠. 반대로 도부터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파를 구한 뒤 너무 낮아진 파를 옥타브 올리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는 2:3의 완전 5도와 1:2의 옥타브를 이용해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들을 모두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2:3의 정수비를 갖는 완전 5도의 음정이 702센트라는 점입니다. 702센트를 계속해서 더하고 너무 높아지면 옥타브인 1200을 빼고 다시 702를 더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오는데, 시작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은 처음과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음간의 간격이 0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피타고라스처럼 음률을 만들어보니 24센트의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반음 7개의 간격인 완전 5도가 700센트였다면 정확히 0으로 맞아떨어졌겠지만 2:3 비율의 완벽한 완전 5도는 702센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24센트의 오차를 피타고리안 콤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리안 콤마 때문에 피타고라스 음률은 만들 수 있는 모든 12개의 완전 5도 중 11개의 완전 5도는 완벽한 2:3의 정수비를 갖지만 하나의 완전 5도는 24센트의 큰 오차를 가지게 되죠. 이 불완전한 완전 5도는 소리가 끔찍해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다고 하여 늑대 5도라고 불립니다. 지금 들려드릴 소리가
2대 3 비율의 완벽한 완전오도와 24cm의 오차를 가진 끔찍한 늑대 오도의 소리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너무나도 넓은 장삼도에 있습니다. 4대 5의 정수비를 갖는 가장 조화로운 장삼도의 넓이는 386cm인데요. 피타고라스 음률로 만들어진 장삼도는 408cm로 굉장히 넓은 음정입니다. 사람의 귀로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가 6cm부터라고 하니 굉장히 큰 차이이죠. 이 넓은 장삼도는 도미솔과 같은 장삼화음을 만들 때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그 넓은 장삼도를 포함한 피타고라스 음률로 만들어진 장삼화음의 소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음률은 이와 같이 몇몇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피타고라스 음률이 사용되었던 14세기까지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음악은 5도나 8도 음정이 줄을 잃었고 임시표도 많지 않아 한 개의 늑대 5도 소리만 피한다면 11개의 완벽한 완전 5도로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음악에 점차 삼화음이 사용되면서 불안정한 울림의 삼화음을 가진 피타고라스 음률이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음률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2대 3의 비율을 갖는 완전 5도와 4대 5의 비율을 갖는 장삼도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음률, 순정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순정률은 우선 도로부터 2대 3의 진동비를 갖는 솔을 만들고 4대 5의 진동비를 갖는 미를 만들어 가장 완벽한 삼화음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솔로부터 삼화음, 파로부터 삼화음 이런 식으로 검은 건반까지 2대 3과 4대 5의 비율로 12개의 음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정률은 가장 완벽한 삼화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순정률로 만들어진 삼화음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삼화음을 만들어내는 순정률 역시 702cm의 완전오도와 386cm의 장삼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음률에서 보았던 늑대 오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화음들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화음은 완벽한 울림을 갖지만 어느 화음은 끔찍한 울림이 만들어져 몇몇 삼화음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또 미플랫과 레샵과 같이 소리는 같지만 이름이 다른 이명 동음들의 높이가 달랐는데 이는 C에서 3칸 떨어진 레샵을 구했을 때와 C플랫에서 5칸 떨어진 미플랫을 구했을 때 그 음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순정률의 모든 화음을 연주하기 위한 이명동음 건반이 장착된 새로운 건반 악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악기에서는 파샵과 솔플랫이 미세하게 다른 음이고 미샵과 파 역시 서로 다른 건반으로 존재하는데요. 만약 이 악기가 피아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면 지금 피아니스트들은 100개가 넘는 건반을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문제점은 순정률을 만들어 보니 흰 건반의 온음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더라는 점입니다. 어느 곳의 간격은 204cm이지만 어느 곳의 간격은 182cm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순정률에서는 전조, 즉 어느 조의 음악이 다른 조성으로 옮겨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가가가가가가라는 글자의 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글자는 처음부터 읽던, 세 번째부터 읽던, 네 번째부터 읽던 가가가가가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가나가나라는 글자는 처음부터 읽으면 가나가나가나이지만 두 번째부터 읽으면 전혀 다른 모습인 나가나가나가가 되어버리죠. 이처럼 순정률은 조를 바꿨을 때 음간의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률의 단점, 모든 화음을 연주할 수 없다는 점과 전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음률이 바로 오늘날의 피아노가 사용하고 있는 평균율입니다. 1대2의 옥타브를 제외한 2대3, 4대5 등 완벽하고 조화롭게 들리는 모든 정수비의 음정을 포기하고 1200cm의 옥타브를 모든 반음이 100cm가 되도록 균등하게 나누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율에서 정확히 맞는 음정이라고는 옥타브 단 하나뿐이고 702cm의 완벽한 완전 오도는 700cm로 386cm의 완벽한 장삼도는 400cm로 조율돼 단 하나도 완벽한 화음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리가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기 때문에 모든 화음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조성으로 전조가 가능해 훨씬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 왜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를 모두 사용해 만들어졌는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럭저럭 들어줄만한 평균율의 삼화음입니다.
평균율과 같은 조율법의 총칭을 영어로 well-temperament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럭저럭 조율된 음률 정도가 되겠죠. 몇몇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게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나는 무슨 일이든 어느 정도 괜찮긴 하는데 뛰어난 특기가 딱히 없어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음률의 역사는 여러분과 같이 그럭저럭 조율된 평균율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화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모든 화음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률.